평범하지 않은 머리색을 가진 이 소녀의 이름은 태소연입니다. 하이하이. 안녕. 이 상황이 불편해 보이는 그녀와 그걸 지켜보는 친구 지수원. 야, 존나 치산 백대가 전화 가면 더 끝날 줄 알았냐. 야, 얘 우는 꼬라지 좀 봐. 결국 소연이는 친구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때? 봐봐. 예쁘지? 예쁘지? 태소연의 학폭 소식에 분노한 수원은 가해자들을 찾아갑니다. 뭐야? 야, 네 친구야? 아니. 뭐야 이 미친놈은. 진짜 지랄이야. 오늘 둘. 태수연한테 가서 사과해.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을 과감하게 파괴한 작품. 디즈니에서 제작한 드라마 3인칭 복수 지금 시작합니다. 아 깜짝이야. 어떠냐? 겨울바다 풍경이? 유난히 사이가 좋아 보이는 두 사람은 쌍둥이 남매이며 이 소녀의 이름은 옥찬미입니다. 내일 겨울방학 하니까 일요일에 부산 내려갈게. 할 말 있어. 할 말? 뭔데? 뭐야? 뭐야? 어? 뭔데? 뭔데? 잠깐만 있어봐. 에이, 뭐야? 뭐야 이거? 그녀는 촉망받는 사격선수인데요. 파이브리트입니다. 2위는 해길고 이윤선 선수입니다. 하지만 찝찝했던 오빠와의 통화를 생각하느라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했죠. 좀만 더 할죠? 하나, 둘, 셋! 사실 그녀는 친오빠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오빠의 입양으로 떨어져 지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는 남매 사이였습니다. 잘 가래. 잘 있어, 찬미야. 아, 진짜? 3일년에 꺼져있고. 마지막 통화 후 오빠와 연락이 끊기자 불안한 찬미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 저기요. 혹시 박원석 알아요? 박원석 죽었는데. 네? 쌍둥이 남매니? 오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녀는 오빠의 양부모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왜 이제야 연락하신 거예요? 오빠가 왜 자살을 해요? 학생, 지금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인생을 마귀한테 속아서 죄악으로 살던 앤데. 더욱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너무나 큰 죄악이야. 억울한 마음에 찾은 경찰서에서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 부모님도 경찰 조사 인정하고 이미 자살로 종결된 사건이야. 그녀는 결국 직접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오빠가 다니던 학교로 전학을 선택합니다. 무척이나 열심히 일하는 이 소년의 이름은 지수원입니다. 그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엄마 때문인데요. 우리 엄마 별일 없었죠? 그럼 잘 계시지. 근데 이런 말 하긴 미안한데 요양비가 좀 많이 밀려서. 온다. 빨리 입금하겠습니다. 면회 자주 오지 말고 공부해. 걱정 딱 붙들어 엄마. 엄마를 위해 힘내겠다는 다짐도 잠시 극심한 두통으로 사고가 나는데요. 사실 수원은 생계만 아니었다면 잘나가는 격투기 선수가 될 인재였죠. 너 나랑 선수 한번 하자니까. 내가 챔피언 만들어줄게. 생각해봤냐? 아 관장님. 야 도둑맞은 스쿠터가 중고마켓에 올라오겠냐? 보세요 이거 제거 맞잖아요. 내고 없고 지금 살 사람 많아. 한편 서울로 올라온 찬미는 중고 스쿠터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요. 수원이 도난당한 그 스쿠터였습니다. 네, 뭐야? 네. 부동년이야?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방금 현금 주고 샀으니까 내 소유거든? 훔친 물건이니까 장물이지. 넌 장물 애비. 억울하면 도둑놈을 잡아와.
오토바이 좀 빼줘요. 너 딱 기다려라. 아이씨. 수원은 참매를 쫓게 되고. 야, 니들 뭐하냐? 팔았던 스쿠터를 또다시 훔치려는 범인들을 발견합니다. 훔친 거 아주 창의적이다 이 도둑놈 새끼들아. 힘을 숨길 생각도 없는 수원은 그대로 뚝배기를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야, 스쿠터 팔도 받는 돈 내놔. 없다고! 죽여 죽여. 그렇게 또다시 머리에 통증이 생긴 수원. 은인이라는 말 들어봤지? 나는 은인, 너는 생명. 아무튼 퉁치자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두 사람은 또다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 옥천민은 저기 빈자리로 가건. 찬민은 본격적으로 오빠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응? 박원석 알고 지냈어? 너 벌써 박원석 죽은 얘기 들은 거야? 박원석이랑 친한 거면 홍화정이지. 걔네들이 커플이었으니까. 진짜 예쁘다. 이름이 뭐야? 홍화정. 홍화정 전번 좀 줄 수 있어? 전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때 홍화정의 전화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원입니다. 왜 홍화정 핸드폰을 제가 갖고 있지? 수원이 의심스러운 찬미는 그를 미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진료실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앉으세요. 보호자가 없다고 하니까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우연히 수원의 시한부 인생을 엿듣게 됩니다. 지선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던 이유는 뇌에 종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6개월 아니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이 상태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후 수원은 일주일간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찬미는 수원이 신경 쓰였지만 계속해서 오빠의 흔적을 찾습니다. 오빠가 자신과 마지막 통화를 했던 장소를 찾은 찬미. 그녀의 눈앞에 수원이 나타납니다. 어? 놀랬어? 방학 전에 여기서 자살한 애가 있었거든. 내가 걔 떨어진 거 보고 경찰에 신고했었거든. 찬미는 수원의 말에 놀랐지만 홍화정 폰을 가지고 있던 수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소연과 홍화정이 수원을 찾아옵니다. 홍메이저 새끼 전화 왔었어? 한 번. 그 남친이라니까 막 욕하면서 끊더라. 미친. 근데 이번은 뭔데 문자를 10번이나 보냈냐? 수원은 홍화정을 만나면서 찬미가 박원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번? 주수원 너네 번이네? 옥찬미가 누구야? 의문이 생긴 수원은 찬미를 찾아가는데요. 일주일 전 학교에서 너 홍화정한테 전화 걸었을 때 내가 홍화정 폰으로 받은 거 봤지? 어. 맞아. 알고 있었으면서 아닌 척한 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학교도 안 나오는 홍화정 핸드폰을 갖고는 네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할 말 다 했으면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시간. 온몸으로 나쁜 놈을 연기하는 이 소녀는 사준경입니다. 성아! 성아! 왜 저러는 거야? 아까 그 여자애가 사준경 저 새끼랑 같은 사진반이었어. 사준경 저 새끼가 사진무실에서 개쓰레기네. 근데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인가? 그걸로 끝났어.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자신도 과거 학폭 피해자였던 태소연은 돌아온 사준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찬미는 사준경이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야, 넌 내가 박원석 그 새끼 죽어서 속 시원할 것 같냐? 그 새끼 살아있을 때 한번 아작을 냈어야 됐는데 난 그게 아쉽다. 너는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냐? 찬미는 사준경도 오빠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사준경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제 식당에서 그 사진을 걔잖아. 죽었을까? 아이씨, 민선아 씨발 좀 미친놈. 손목을 굽고 지랄이야 씨. 결국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딸
넌 돈 있는 집 자식이니까 몇 백만 원 벌금만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우리 애는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켜보던 태수연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찬미는 드디어 홍아정과 만나게 되는데요. 옥천미? 어, 나 홍아정인데 나한테 할 얘기가 뭐야? 너한테는 할 얘기 없고 홍아정한테 할 얘기 있는데? 너네 뭐 하는 거냐, 지금? 너의 말로 뭐냐? 홍아정은 왜 만나려고 또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네가 알 필요 없고. 임소미 찾아가 봐, 임소미. 임소미? 박원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어. 실마리를 쫓아 소미를 찾아온 찬미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뭐 마실래? 어디까지 들었어? 어? 애들한테 나랑 박원석 얘기 어디까지 들었냐고. 너 전번만 받아서 연락했던 건데 너한테 얘기 들으려고. 박원석 죽었을 때 나 진짜 너무 좋았거든. 죗값 치렀구나. 그런 생각했어. 나 그 새끼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 와서도 항상 박원석 죽여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왜냐고? 네가 이거에서 진짜 임신인 걸로 나오면 이거 네 알아서 해. 근데 아닌 걸로 나오면 너도 뭐 하나 걸어야지. 야, 봐봐. 이렇게 찍어서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야? 어? 억울한 집착 보여주든가. 임소미, 그냥 테스트해서 보여주고 박원석 이 새끼 손목 잘라버리자. 야, 임소미, 빨리 해버리자니까. 빨리 까라고! 야, 임소미, 여기 보고 네 입으로 똑바로 말해. 임신 그거 개 구라친 거라고. 박원석, 내가 너 꼭 죽여버릴 거야. 하. 박원석 죽었을 때 속으로 좋아하는 애들 많을 거야. 박원석 그 새끼는 쓰레기였으니까. 그게 사실이야? 죽었는데 지금 와서 뭐하러 구라를 치겠냐? 한편 태소연은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 제안을 합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였어요. 어때? 예쁘지? 예쁘지? 저 선화심정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그 새끼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손목을 그은 거예요. 겁이 못하면 나라도 가서 죽여버리고 싶어. 아버님, 그 새끼들 전부 학교에서 내쫓아버릴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과거 자신을 도와줬던 수원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가 나 살렸던 거야. 인간 지랄이야! 새끼야! 오늘 둘 태수연한테 가서 사과해.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할게. 용서해줘.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내일까지 잘 생각해봐. 네, 여보세요? 폐렴 증상이야? 제안을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수원 결국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괜찮아. 야, 나 민선아 그냥 손목 그었다고 쫄 것 같아? 애들 분위기는 너한테 많이 안 좋아졌어. 흉신, 내가 더 이상 그녀 지랄 못하게 작업 중이다. 궁금하다니까? 아, 말해봐. 무슨 작업인데? 아유, 기다려봐. 내가 이거 눈앞에 드밀면 그냥 스스로 자퇴하거나 전학 갈 거니까. 씨발, 깜짝이야. 뭐야 이거? 소리 지르면 손가락과 잘라버린다.
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살려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일 자퇴하고 학생들 다 볼 수 있게 교무실에서 정문까지 천천히 걸어서 학교에서 나가. 예, 그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사진 뭐야? 그리고 100만분의 1 확률로 또다시 찬미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현재 2화까지 진행된 이 드라마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스릴러물인데요. 다양한 캐릭터들의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 다소 어지러운 설정뿐 아니라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드라마의 클리셰를 과감하게 파괴한 점이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학폭을 똑같이 대응한다는 사실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드라마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전화 건 이유가 쌍둥이 박원석 죽인 범인 찾겠다고 온 거지? 박원석 네가 죽였지. 증거만 잡히면 넌 바로 끝이야. 내 눈앞에 전부가 범인이야.